예,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 여러분,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대통령의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이 땅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을 짓밟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.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피의자 장관 조국 반드시 임명 철회하고 강력한 퇴진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왜 대통령께서는 조국 피의자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납득하지 않는 이유만 되고 있습니다.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그 말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권과 반칙으로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전대미문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 이제 조국 퇴진의 뜻을 같이 하는 제 야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또 교섭단체,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조국 퇴진의 운동을 가열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 땅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세울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바른미래당의 힘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오늘 이 땅에 함께 하신,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특권과 반칙으로 그리고 그 가족들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의혹의 비리가 모두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조국 장관의 퇴진을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. 고맙습니다.